잠깐만. 이거 좀 맞춰드릴게요. 해상도 좀. 이걸 좀 고정되면 좋겠는데. 왜 맨날 움직이지? 화면은 그대로인데. 안녕땜. 좋아. QFX님, 변호사 4개 선물 감사합니다. 누나는요? 누나는 한 달에 나보다 돈더 많이 써. 누나는 제일 사실 부르주아야. 저희 누나는 형이 버는 거 누나가 다 쓰는 거 아님? 누나가 저번에 30만 원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자는 척 했어요. 이거 벤이야? 벤츠마고. 잠깐만요. 벤츠마 할게요. 아, 꼴 보기 싫어. 너가 가라. 오케이? 저는 누나한테 돈잘안 빌려줘요. 왜냐면, 우리 누나는, 어떤 현실에 순응하는 현실주의자야. 그래서, 2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 쓰고, 30만 원 있으면 30만 원만 쓰고, 그래. 현실주의자야. 현실주의적이기 때문에, 30만 원 빌려주면은, 그걸 또다 써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문 소중에 돈이 없는 게 맞아. 아, 우리 누나는 돈잘 갚아요. 해물아, 누나다. 너무한 거 아니겠냐? 해물 오빠, 솔직히 언니 노래 틀 때마다 언니한테 1,000원씩 줘야 되는 거, 10,000원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이거요? 제가 이거 한번 틀 때마다 10,000원씩 줄 거였으면 차라리 가수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누나보다? 가수를 써서 진짜 여러분께 정말 신나는 노래나 정말 듣기 좋은 목소리에 정말 그 많은 스킬을 가진 그런 가수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만 원이면 한 방에 내가 하루엔 세번 정도 트는데 방송 한번할 때마다 3만 원씩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준 시스템 좀 치워주세요. 왜 화면에 색이나 있나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도금을 찾아야 돼요. 잠깐만요. 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아, 바쁘다, 바빠. 엄청 바쁘게 사는 느낌이다. 감사해요. 바쁘게 만들어주셔서. 저팀 미드 뭐야? 질리언이야? 세상에. 벌써부터 저 친구 진 느낌이구만. 좋아. 걱정하지 마. 이 정도면 시간 굉장히 많이 남은 거. 걱정하지 마. 걱정을 하지를 마.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땐 야스오를 하세요. 언제나 야스오는 열쇠 같은 친구입니다. 언제나 야스오는 내가 못 여는 문들, 그런 모든 문들을 다 열어버리는 야스오, 열쇠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 상당히 믿을 만합니다. 아, 이거 없네? 내가 이거 찾아놨는데? 이게 없구나. 그러면 그냥 다른 걸로 틀어야겠다. 이건 또 어딨지? 죄송해요. 제가 부금이 2천여 개라서 찾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마음에 드는 부금을 찾고 싶은데 메탈 그레이몽 부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됐다, 여기 있다. 여기 찾았다. 간다. 준 시스템 합체. 준 시스템 합체! 간다! 왕 시스템! 좋았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래요? 아니면, 그냥 세 개로 보실래요? 세 개가 낫겠죠? 그래요. 자, 갑시다. 자, 이번 판. 첫 번째 판. 미드 야스오로 한번 재밌는 게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갑시다. 고고고! 세 개가 낫잖아.
해물령, 브금은 어디서 구하시나요? 아, 예전에는 진짜 브금 구하려고 막 이탈리아 다녀오고 막 프랑스 다녀오고 그랬지. 근데 이제는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 브금 저장소에서 편하게 한뼘 검색을 통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50개 팬클럽 가입이 묻혔다고? 묻힌 것을 가장 맛깔나게 뽑는 우리 해물파전의 방송이기 때문에 뭐라고? 묻혔어? 묻혔다고? 라이브 아닙니다. 티가 많이 나죠? 기다려! 에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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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좋아! 육식 너구리님 별풍선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김각각님께서 또다시 별풍선 50개! 어 잠깐만! 아까 김낙강님 별풍선 50개 주신 분 아니야? 또 50개 주셨네? 그러면은 100개니까 퀵비 한 장 드려야겠다. 감사합니다. 김닭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두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가자. 꼭꼭꼭. 와 야스오로 천둥 군주를 드네. 그래 이 녀석아. 앞으로 나를 해물님이라고 하지 말고 군주님이라고 해. 군주님. 알겠지? 형 컴 이름 뭐예요? 살라하는데 준 시스템에서 준 시스템에서 어떤 컴인지 모르겠어요. 안돼 너 임마 적금 깨야 돼. 내 컴퓨터는 조금 하드한 사양으로 샀다. 가자 가자. 조심조심 조심조심. 야 이거 말파이트 봐 이거. 와! 와 대박! 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야야야 거 가요 왜 가! 와 저 친구 킬에 눈이 와! 와 신짜오 이 친구! 와 씨! 야 신짜오! 중국에서 오늘 와서 시차 적응 안 됐냐?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아 그래? 아 오케이 한 번만 이해함. 오케이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어 나도 전에 시차 적응 안 돼서 해롱해롱 거린 적이 있어. 좋아 그래도 용감했다. 예전에 죽을 걸 알면서도 부하들을 구하러 어? 적의 소굴로 들어갔던 그런 멋진 장군님처럼 아주 멋있는 모습이었어. 근데 우리 팀은 아니었으면 했는데 우리 팀이네 세상에. 아 우리 팀만 아니면 참 멋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 좋아 라인 밀어버리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일단 CS를 두 웨이브 다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빠 맵을 왜 안 가리나요? 괜찮아 너에겐 다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런 내 마음 알겠니? 모르는 것 같은데? 팬가입 안 한 거 보니까 넌 아직 모르는구나. 적팀에 시청자 있어요 형. 못한다고 다 시청자가 아니야. 그건 너의 오해라고. 좋아. 지치지도 않고 덤벼드는군. 좋아. 어? 그딴 거 안 맞아. 좋아. 내일을 기약할 수. 차차. 야 이거 내가 딜겨 이겼어. 뭐 한 건 없는데 피 빠진 게 그것을 증명하지. 최고의 물증 아닌가? 직스 실 3이에요. 아 그래? 실버 3이야? 저 친구 저거 어? 티어가 골드 못 가는 티어구만. 어? 골드 가기 실3 실3. 하하하 좋았어. 여기서 깍꿍! 좋아. 여기서 다시 한번 깍꿍 가서 평타 한방 큐 한방 평타 한방 천둥군주 터뜨리고 여기서 막아버려. 좋아 기가 막히지. 이게 골드와 실버 3의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래서 나는 나보다 하위 티어
하위 2티어랑 걸리는 게 아니고 나보다 이제 우리 팀이 레이팅이 더 낮아가지고 아니구나 더 높아야 되나 어쨌든 간에 나보다 더 높은 적팀이 걸려야 되는데 그래야 좀 재밌는 게임이 되는데 실버 3을 만나가지고 하드캐리 하겠구만. 아이고 봉봉님께서 별풍선 100곡의 선물을 어디서 반가운 개 아니구나 강아지 소리가 들리나 했더니 봉봉님이 짖고 아주 어감이 이상한데 아 어쨌든 봉봉님이 들려주신 귀여운 소리였군요.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곡의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뭐 피해 뭐 피해 유도탄 같은 거야 뭐 피해 너. 감사합니다 봉봉님. 생갈치 치로님 어서오세요. 티모 닉이 뭔데? 롤 티모? 좋아 감사합니다 봉봉님. 봉봉님 오실때마다 어? 손에 양손 가득 별풍선을 들고 오시네. 저런 친구는 진짜 친구 집에 자주 가는 친구라고 해도 꼭 친구 집에 갈 땐 예의범절을 알아서 그냥 가는 친구가 아니야. 항상 작은 거라도 들고 가는 친구들이야. 딱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보인단 말이야. 저 친구 진짜 어? 동방 예의지국의 그 전통을 꾸준히 이어가는 친구들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오징오징 해물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그런 건빵들 비하하는 건가요? 아니 무슨 비하예요. 그렇게 눈치 보이면 팬클럽까지 빠지든가요. 네? 왜 맨날 제가 무슨 말 할 때마다 그렇게 흠칫흠칫 눈치 보시면서 팬가입을 아직도 안 하세요? 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마무리 짓고 그렇지 좋아. 저거 안되나? 미스포춘까지 안되나? 안되네. 아 아쉽네. 저거까지 잡았으면 좋았는데. 이 형 왜 이렇게 잘하나요? 아 이 친구들이 실버 친구들이래요. 저는 골드거든요. 좀 다르죠. 실버와 골드의 차이가 된 것이죠. 집에 안가. 난 골드니까. 집에 안 가도 어머니가 날 걱정하지 않아. 왠 줄 알아? 난 골드니까. 실버는 막 집에 안 가면 아이고 우리 실버가 왜 이렇게 하려고 자는데 우리 골드는 집에 안 가도 돼. 집에 안 가도 어머니가 어? 우리 골드가 오늘 늦네요. 골드니까 그렇지. 알아서 잘할 거야. 믿음이 가는 신뢰가 가는 티어 바로 골드죠. 집에 가자. 고고고. 2400원? 야 이거 집에 가면 안 되겠는데? 이거 200원만 더 모으면 집에 가면 코어템 하나가 나오는데? 돈 쌍당이 많이 모았네. 어, 쟤 블루 먹으러 갔다. 안 돼, 안 돼. 가만 냅둬 나를. 이쯤에서 집에 가야겠다. 푹. 날 잡으려고 한 잡은 멀었지. 이거 맞았으면 궁극기 쓰면서 제가 죽을 수 있었겠지만 해물이의 야생 동물과도 같은 본능적인 무빙으로 살아남는 모습,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좋았다. 반응 속도 좋았다. 좋아. 아 돈이 2550원? 어 잠깐만 이거 2550원이네? 근데 난 지금 돈이 되긴 하는데 뭐 사지? 아 잠깐만 이거 AD, AP 어차피 AP가 그렇다라 AP가 직사나밖에 없으니까 AD를 잘 상대하기 위해서 유령무기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유령무기로 가자. 가자 고고고. 골드 승급했나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해물 파전이 그 전날에 골드 승격전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날 시간이 없어서 방송을 못 봤어. 그럼 그냥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못 올라가겠습니까? 크리티컬! 보셨죠? 이것이 바로 해물 파전의 어? 감각입니다. 야생 동물과도 같은 감각으로 크리티컬을 예상하는 이겁니다. 제가 또 예상해볼까요? 팬클럽 가입!
이번엔 틀렸군요. 이번엔 틀렸군요. 가끔 틀리곤 하죠.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하! 아피님께서! YF 아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YF 팬닉 알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분. 아 유니님 유니 패밀리의 약자죠.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이님 팬클럽가입 감사합니다. 또 올게영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하고요. 미미누나님 팬클럽가입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갓댐님 팬클럽가입 감사합니다. 낚기 다녀. 원래 물고기들도 잘생기고 멋진 낚시꾼한테 낚이고 싶어하는 법이야. 잘생긴 해물 낚시꾼이 예쁜 붕어와 메기. 아 메기는 좀 어감이 그렇구나. 예쁜 저 알록달록한 니모님들 많이 낚았구만. 감사합니다. 슬픈 바람소리님 별풍선 36개 선물 감사하고요. 제 해물파전 방송이라는 안전한 어항 속에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헤엄치는 그런 물고기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 방랑자라 길을 잃은 건 아니지. 가자. 이거 지금 가면은 딱일 것 같은데? 페이커가 딱 가는 저 시간대에 딱 그 페이커 무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와! 다른 점을 발견했다. 페이커의 동영상과 똑같이 움직였는데 왜 성공을 못했냐면 얘네들도 모르게 움직였어. 아! 내가 너무 은밀하게 잘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편도 내가 로밍 가는 걸 눈치를 못 챘네. 아 이런 세상에 너무 은밀해도 문제구만. 이거 너무 은밀해도 문제야. 이거는 얘랑 같은 걸 치시면 돼요. 얘가 공격하는 걸 같은 걸 먼저 쳐버리면은 CS피가 많이 달아있다고 하더라도 CS를 먹는 데 있어서 지장 없이 모든 CS를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기서 CS 못 먹게 이런 식으로 방해해 주시고. 오케이. 저는 대포 미니언을 안 먹는 편이에요. 잘 내일을 기약할 순 없는. 옛날에 대포 미니언 먹다가 너무 커가지고 목젖에 걸려가지고 심하게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배앓이를 한 이후로는 대포 미니언을 잘 안 먹는 편입니다. 저의 선택 같은 거예요. 강제로 못 먹는 게 아니고 제가 선택해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기 석유 쓰겠죠? 바로. 오케이. 자! 아! 개못한다는 건 그만큼 더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을 보여드렸습니다. 따봉 한 번씩,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와 거기서 그게 끊기네. 내신이 차가지고 제가 궁극기를 연계를 못했네요.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네요. 하지만 무한의 대검 전 단계인 BF 대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죽음을 BF 대검으로 한번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꼬꼬꼬. 나도 나중에 머리 스타일 이렇게 하고 싶다. 여자친구 생기면 솜사탕 컷. 얼마나 달콤한 연애가 될 것 같아. 그치? 가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오명을 쓴 채 좋아 않겠다. 여기서 쉴드 썼다고 물음표 치시는 분들 다 티어 물음표입니다. 어? 이 원거리 미니언들의 그 평타도 모이고 모이면 왜 빗물이 모여서 바위를 깨뜨리잖아. 그것처럼 무시할 수 없는 데미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쉴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쓸 상황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칼날 부리가 없구만. 좋아 리신이 이번에 이쪽으로 갔으니까 지금은 와딩 하면은 그냥 와딩 낭비야. 탑에서는 웬만하면 미드로밍을 잘 안오거든요. 랭가 같은 캐릭 아니면 와딩은 항상 정글러의 동선이 파악이 안될 때 그때 와딩을 박아주세요. 여기 핑카드가 있네요. 근데 직스가 여기까지 궁극기로 쐈다는 건 이 근처에 와있겠다는 거고 아까 리신이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각이에요. 좋아.
제 예상대로 리진이 근처에 있었고 저한테 큐를 맞췄죠. 좀 있으면 레드가 나오거든요. 그럼 리진은 레드를 먹으려고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때를 한번 노려서 킬각을 보죠. 그때를 왜 노리냐. 아, 미드라이너는요 정글러가 근처에 있을 때 맵 리닉을 잘하는 친구라면 안심을 하게 됩니다. 방심을 하게 되죠. 어차피 정글러가 근처에 있으니까 내가 뭐 무리한다고 해도 와서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신이 레드 쪽에 있을 때가 가장 직스의 방심이 열릴 때고, 그때 리신의, 아니 직스의 방심을 틈타 직스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 틈을 잘 노리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레드가 나왔는데 리신이 이쪽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리신 발밑에 레드가 있다는 건 이걸 먹었다는 거겠죠. 그럼 일단은 이쪽으로 가세요. 그럼 여기 이게 잔챙이가 남아있죠. 리신은 이것도 다 회수하지 못한 채 급하게 갔고,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빠생 모아주시고, 여기서 빠생 촥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막아주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저쪽에 말파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슬이 살짝 이동해주면, 이거 죽은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서 큐 한번 써주시고 뒤로 빠지면서 잘 보세요. 여기서 말파이트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죽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 남자의 모습을,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브금을 야스오에게 선물해주고 싶네요. 정말 이 브금을 선물해도 될 야스오였어요. 정말 아 좋아. 야스오는 최고였어. 최고야. 포즈 또한 용맹합니다. 좋아. 그는 마지막까지 우리 곁을 떠나면서 검을 땅에 박아두고 죽는 선택을 할 정도로 그는 멋지게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좋아. 1500원 있네? 그러면 무한의 대검 재료를 사야 되는데, 아 돈이 이거, 얘는 이거부터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는 패시브 때문에 치명타가 두 배로 아이템을 내 수치의 두 배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원래 800원이잖아요. 보통 캐릭은 875원 중에 곡괭이를 먼저 사는데 얘한테는 1600원의 값어치를 한단 말이에요. 두 배가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곡괭이가 가성비가 좋아도 1600원의 가성비는 아니기 때문에 치명타의 망토를 먼저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레벨링이 11레벨, 나도 11. 이제 100% 치명타 확률이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게, 제발 치명타야 발동되라, 이러한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제가 치는 모든 평타든 모든 발차기든 뭐 당수치기든 손날 격파든 다 치명타입니다. 하하, 저 친구들 진짜. 실추된 지 오래다. 룬이 치명타 룬인가요? 아니요. 이거에 30%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거 20%, 그러면 2배 하면 100% 아니야. 그렇게 100%가 완성되는 거예요. 룬은 치명타가 없습니다. 상황이 보자, 그렇게 뭐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신짜오님만 조금 말렸을 뿐인데, 신짜오님 같은 경우에는 정신 차리고 탱탱을 가셔야 될 텐데, 이 친구 한 두 번 정도 더 죽으면 정신 차리겠지? 좋아. 아 패시브예요. 패시브로 치명타가 두 배의 확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니까 100%가 된 거죠. 좋아. 좋아. 죽는 건 쉽지. 좋았어. 잎사귀는 그저. 아, 왠지 기분이 좋아. 팀원이 같은 편인데 죽어도 뭔가 이렇게 죽는 모습을 내가 보면 뭔가 좀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랄까? F에 손 갖다 대세요. 여러분 괜히 막 말파이트 궁 보고 손을 그때쯤 F에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늦어. 와! 큰일 났다! 도망가! 오케이. F에 미리 손을 올려두세요. 오, 쟤 뭐하는 거야? 왜 저래?
뭐야 너 왜 그래? 비켜 비켜. 적팀이 조합이 더 짜임새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초반에는 좀 비등비등했지만 지금은 약간 운영적으로 밀리는 느낌이 나요. 이럴 때는 나의 피지컬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제 피지컬로서 우리 팀에게 안정감을 줘야 될 때, 그럴 때입니다. 근데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체력인데 체력이었기 때문에 집에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면 무한의 대검이 저를 반겨주기 때문에 아 무엇보다 소중한, 무엇보다 기쁜 집 귀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무한의 대검 하나 산 다음에 다시 가자. 길을 떠나자. 12레벨이니까 이제 이거 바꾸자. 예언자 형 개조 좋았다. 형! 좋았다. 제가 진정으로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나눈 저희 형입니다. 예언자 형, 언제나 저에게 옳은 것만을 보여주는 좋은 형이죠. 가자. 내 명예는 실추된 지 오래다. 좋아 좋아. 스마일 반달곰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예언자가 나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1차파가 아직 안 밀렸잖아요 바텀은. 그러면 로밍을 가서 와드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게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른 악세사리를 갑니다. 좋아. 제가 남자지만 진짜 악세사리를 잘 구입해요. 진짜 그 상황에 맞는 이쁜 악세사리들을 잘 구입하시기 때문에 악세사리는 저한테 맡기세요 여러분들. 좋아. 형 군대 갔다 왔어요? 왜 이렇게 도망을 많이 감? 군대에서 도망가면 탈영되는데. 아 저 친구 군대 한 달 이내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친구 한 달 남짓 남은 친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아 모든 신경이, 온 신경이 군대에 집중되어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어? 네가 걱정하는 것보다 군대는 힘들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고 가서 부딪혀. 빠생! 이렇게 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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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마 빠생. 아하하 이 친구가 이거 헉! 귀여운 친구 존야로 자신의 죽음을 2초간 늘립니다. 이 하나 올려주고 바텀 한번 또 가죠. 아 근데 이게 말파이트가 있고 내가 궁이 없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팀원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내가 좀 힘들다고, 내가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가야지. 야 친구들아! 야 니네 뭐해! 이거 진짜 어디 갔어? 아 더 이상 죽지 않는 곳으로 떠났구나. 아 이런 세상에 언제 가셨지? 아 이런 세상에 있고 케이틀린 한 명밖에 안 남았네. 언제 죽었지? 왜 죽었지? 좋아 좋아 내가 잘 크고 있으니까 저 팀원들아 조금만 힘내라. 좋아 1차파 빨리 밀어버리자. 한 방만 더! 한 방만! 한 방만! 빠질 수 있어! 차! 좋아! 아! 말파이트 이쪽으로 오고 있어! 다 봤다! 맵리딩은 이래서 참 중요하죠. 여기서 잠깐 대기하세요. 이거 대기하면 말파이트가 일로 갈까? 일로 갈까? 갈까? 그때 이쪽으로! 그때 이쪽으로! 아! 그래도 공중에 떠서 죽었기 때문에 신나는 죽음이었습니다. 좋아. 1781원 있으니까 이 다음에 어떤 템을 갈지 생각을 좀 해보죠. 말파이트가 AP 템은 안 가고서 몸빵 템으로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질리언이 AP긴 하지만 그렇게 AP 템을 올리진 않고 있어서 AP는 2킬 3데스 9어신 직스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AP 방어 템을 가기보다는 여기서 벤시를 올리자. 무슨 소리지? AP 방어 템을 가기보단 벤시를 올리자. 오케이 어때? 내 생각이 어때요 여러분들? 신발부터 가세요. 수은 가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현명한 두뇌를 좀 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슨 템을 가실 겁니까? 저는 도무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주포요. 벤시 고고. 그래 벤시가 좋겠지. 벤시 하나만 가면 마방은 전반적으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아. 가자 꼭꼭꼭. 좋았다. 벤시 가자. 주포 가세요. 주포예요 지금. 저 미드가 주포 맞아요.
제가 잘 못한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오케이. 아! 조심 조심. 명예는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이 길을 끝까지 간다. 좋아. 답정로 새끼들 진짜 입 열고 주먹 쳐놓고 싶다. 사람의 뼈 구조상 주먹보보다 사람의 이빨이 더 단단합니다. 조심하세요. 주먹을 답정로한테 집어넣는데 그게 상어라면 또 2차적인 큰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십시오. 야 이거 타이밍 한번 볼까? 좋았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죽었다, 죽었다. 저거 안 돼. 케이틀린 한 명? 한 명 정도 가지고 데리고 올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일단 빠져나가자. 오케이, 오나? 평타, 평타, 평타! 아! 동이 있네! 아, 까비까비. 좋아, 좋아. 하지만 잡아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손해는 아닙니다. 여기서 한 명만 더 잡아낸다 우리 팀의 이득인데요. 오케이, 케이틀린 개그. 좋아. 이러면 1차 타워까지 밀어낼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죠. 1차 타워 밀어내자. 좋아, 펜시 나왔나? 펜시 나왔다. 좋았다. 좋아, 좋아. 운동 좀 하자. 죽었다고, 죽었다고 막 방심한데 운동을 해. 딱 이거 펜시 딱 들고. 으아! 야짜! 야짜! 좋았다. 벤시프레스 3회. 좋았다. 이렇게 죽어서도 잊지 마시고, 운동을 해서 육체를 단련하시길 바랍니다. 포탑을 파괴. 현재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에 6200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은 우측 상단에 업버튼 있으면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에무리 방송, 아 어이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업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시 한번 캐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멍청한 데는 약도 없지. 이거 하려고 벤시 간 겁니까? 아 그럴리가요. 저를 무슨 트롤로 하십니까? 이거 하려고 벤시 가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냥 벤시 갔는데 그 아이템을 최고로 활용하는 것 뿐이지. 좋아. 가진 아이템에서 가진 재료들로, 가진 그런 도구들로 최고로 활용을 해서 생존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생 생존에, 그리고 소아사국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제리팬 지구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탑을 한번 밀자. 근데 우리 편이 지금 내가 없으면 안되는 조합이라서, 아 이게 지금 한타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친구들. 한 명 죽었으면 한타 들어가면 안되는데. 내가 그냥 한타 하지 마세요. 아 이런 세상에. 아 타자가 느려가지고. 아 5도 하려면 3000타 이상 쳐야 돼요 진짜. 이러면은 내가 저기 덕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은 지금 저 때문에 한 명 귀한 탔거든요. 뒤를 노려서 한 명, 네 명, 네 명 다 여기 있어? 한 명 집에 있네? 직스인가? 직스가 여기 없나 지금? 아 직스 아니다. 누구지? 말파인가? 말파야. 아 이런 세상에. 하하 이 친구. 네가 아무리 말파라고 해도 와 가시가보신가? 어쩐지 따끔따끔하더라니. 가시가보 때문이었군. 99-99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을 따르되 뒤를 좋아. 형 집 털렸어요. 그럴리가요. 억제기 3개 있습니다. 그냥 집을 받치고 있던 기둥 중에 하나가 부러졌을 뿐이야. 걱정하지마. 그 정도로 집 안 무너진다. 걱정하지마라. 일단은 헤르메스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쯤 되면 라위도 하나 가져야겠는데. 원래 얘는 라위를 잘 안 가는데 안 가야겠다. 라위 가면 안 된다. 지금 라위 가면은 그건 머저리 같은 선택이야. 가자. 일단 흡혈부터 하나 가져야겠다.
그게 옳은 선택이야. 가자. 각계 전투하자. 훈련은 각계 전투다. 그래도 싸우진 않네. 가능성이 있는 팀이다. 개미농사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 최악의 팀은 아니에요. 제가 베스트로 뽑는 최악의 팀은 못하는데 정치는 얼마나 잘하는지. 게임은 더럽게 뭐 게임 연습할 시간에 정치만 연습해가지고 정치는 9단인데 게임은 세상에. 어? 근데 이 친구들은 최소한 정치라는 친구들이 아니야. 실력이 순수한 만큼 성격도 순수한 친구들이다. 이 친구들과는 역전의 발판을, 역전의 서막을, 충분히 역전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겠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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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예요? 저번에 PC방에서 방송할 때 내 옆에 친구가 내가 회오리 이쪽에 날린 걸 보고 물음표를 친 뒤로 그 친구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신체가 되었지. 조심하십시오. 제가 옆에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물음표 치지 마십시오. 제 실력에 의문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 좋아 의문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아 까비까비 회오리가 끝났네. 막아주고 센스있는 야스오의 좋아. 좋아 좋아. 초딩을 패나요? 초딩은 안 팹니다. 초딩은 안 패고 이제 초딩을 어? 말로써 이렇게 훈계를 하면 초등학생 친구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르겠지? 그럼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오겠지? 그때!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조심조심. 어 말파이트다. 조심해. 도망가. 이거 아 이거 F에 손 올려놔. 혹시 모르니까 F에 손 올려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아니야. 됐다. 나이스. 뒤로다가 빠지고. 아오! 아오! 아하! 레오나님! 아니! 아니! 아니 레오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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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에서 백두어란! 레오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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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세상에! 탑에서 백두어란이! 이런 세상에 레오나님! 레오나님! 뭐하세요! 레오나님! 아! 아! 레오나님! 아! 레오나님 탑에 무슨 추억이 있길래? 탑에 무슨 추억이 있길래? 한타를 하는데도 내 탑에 가 있고 우리 넥서스가 빌린데도 탑에 가 있는 겁니까? 대체 무슨 추억이 있길래? 하, 세상에. 이런 세상에. 아 이런 세상에. 너무나도 아쉬운 한판이었네요. 아 이제 18점 내려갔기 때문에 26점 이 정도면 오늘 26점부터 100점까지 올린다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아우 해물이 실력 많이 늘었구나 딱 인정하기 좋은 점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판 18점 내려간 거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같기 때문에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쭈그려 앉아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 도약력을 얻기 위해 조금 더 쭈그려 앉은 것뿐입니다. 다음 판으로 가보죠. 갑시다. 고고고!